오늘 이제 드론 레이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이게 드론 레이싱을 하기 전에 드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워보는 게 더 맞는 순서니까 한번 드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RC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? 제가 알기로는 리모트 컨트롤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. 대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RC가 이제 리모트 컨트롤인 줄 아시는데 네.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이제 우리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원거리에 있는 거를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조종하는 거를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아. 이게 라디오가 전파라는 뜻인데 네. 그 라디오를 가지고 어떤 걸 조종하기 때문에 라디오 컨트롤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,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. 아니 뭐 그때. 잘못한 건 아니에요. 네. 이게 더 상의 아. 개념이지 좀 더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. 네.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네. 드론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?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? 드론은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무선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, 비행기, 멀티콥터 등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국내에서는 멀티콥터, 즉 두 개 이상의 회전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비행체를 통틀어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다. 드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. 네. GPS가 있는 것과 GPS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제 GPS가 있는 것은 이렇게 공중에 띄우면 그 GPS 그 좌표를 인식을 해서 네. 제자리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종이 상당히 쉽죠. 그러다 보니까 고가품이나 이런 데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미로 하는 그런 드론들은 네. GPS가 없이 자이로 센스만 있어요. 이 자이로 센스만 있는 거는 이게 제자리 서 있질 않아요. 바람이 불거나 약간만 기울면 그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계속 가게 되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.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이게 제자리 가만히 앉는다는 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입문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.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